하자고요. 이 캔버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우클릭해서 자 UI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스크롤 뷰. 자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자.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그냥 스크롤 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요. 왼쪽 상단에다 그냥 이렇게 늘릴 거라서 뭐 왼쪽 상단에 안 가지고 중앙에서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 이렇게 해서 T를 눌러서 그냥 이렇게 쭉 끌었다가 이렇게 대충 맞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영역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걸 잘 보면은 뭐 대략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약간 이렇게 공간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공간을 조금 비워뒀어요. 왜 스크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화면 꽉 안 차고. 자 그리고 자 이 칼라를 눌러서 알파를 좀 이렇게 뺄 겁니다. 자 그래서 W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중앙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저장을 하고요. 스크롤 뷰에서 우클릭하고 자 크리에이트 MT를 눌러서 얘 이름을 컨텐츠 이렇게 합시다. 그냥 빈 오브젝트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앵커 프리셋 누르고 Alt Shift 눌러서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왼쪽 상단 Alt Shift 눌러서 해당 오브젝트의 피봇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dd Component 눌러서 얘를 콘텐트라고 쳐보면 콘텐트 피터라는 게 보일 겁니다. 콘텐트라고 하면 콘텐트 피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콘텐트 사이즈 피터. 자 여기에서 호리전탈 피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프리퍼드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프리퍼드 사이즈.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따라서 크기를 피트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해당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늘어나면은 막 잘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얘 그 사이즈를 보면은 위스를 보면은 위스가 이렇게 0으로 잡혀있죠. 그죠? 컨텐츠 피트 되고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따라서 이렇게 피트 늘어나요. 알아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콘텐츠 피트에다 우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얘를 이름을 그냥 아이템 할게요. 이렇게. 아이템.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앵커 프리셋을 누르고 Alt Shift 눌러서 왼쪽에다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왼쪽에다 Alt Shift 눌러서 왼쪽에 딱 아이템 이렇게요. 이제 얘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아이템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서 T를 눌러서 쭉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맞춰주세요. 하나가 들어갈게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를
힐링으로 하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다시 여기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요, 애드 컴포넌트를 눌러서, 여기에 호리존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호리존탈 레이아웃 그룹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그죠? 네, 이거 눌러주시고,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D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복사되면서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아이템을 컨트롤 D 하면 하나씩 복사돼요,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다시 컨텐츠를 눌러서 호리존탈 레이아웃 그룹을 보면은 요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요 스페이싱의 마우스를 올려 보면은 요 글자예요. 글자의 마우스를 올려 보면은 저 다음과 같이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스페이싱이 됩니다. 되지요? 좋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마지막 걸 선택해서 그냥 녹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맨 처음 게 뭐고 끝에가 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뷰, 마지막으로 스크롤 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다 스크롤 뷰를 붙일 거예요. 스크롤 레프트라고 있습니다. 스크롤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스크롤 레프트라는 게 있어요. 자, 스크롤 레프트를 붙이시고 여기에 보면은 컨텐츠라는 필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호리존탈, 버티컬 둘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버티컬이 아니니까 이것만 제거를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에는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넣고 버티컬을 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왼쪽으로 끝까지 하면은 지금 여기 녹색이 전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잘못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끝까지 와도 이게 끝까지 안 땡겨져. 그러면 뭔가 잘못 만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준 요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좀 이제 안 보이게 해볼 거예요. 자, 스크롤 뷰를 선택을 하시고 이게 잘 동작되는 게 확인이 됐다면, 만약에 이게 잘 동작이 안 된다,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반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Add Component를 눌러서 이 Add Component에다가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마스크 컴포넌트가 이렇게 붙으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잘립니다. 마스킹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스킹이 되면서 뒤쪽에 이렇게 허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스크롤 뷰의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죠? 얘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래쪽에 보면은 Show Mask Graphic이라고 있고,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깔끔하게 뒤에 배경도 사라져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뷰에서 보면은 아까는 여기까지 풀로 보였던 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잘려 보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고.
스트럭이라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정적 스트럭뷰 만들기 요거예요.